석포카이 석포카입니다. 아, 연구한 모습입니다. 이제 시술을 받고 이제 우리가 파고보상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공원 치료 가야 되는데 장비에 있어야 치지 않습니까? 자, 장비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비, 골프채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골프채, 파구 골프채는 길이가 86cm 이하, 무게 600g 이하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길면 안 됩니다. 무게도 이것도 더 나가도 안 되고. 이게 대한파구 골프 협회 공인 규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대한파구 골프 협회 공인 인정회가 일어났습니다. 학대 한번 보실게요. 학대를 한번 일어났습니다. 공인 인정 대한파구 골프 협회, 이게 대한파구 골프 협회 로고입니다. 대한파구 골프 협회에서 그 파크 골프채에 대해서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규정에 합당하게 그 골프채를 제조한 회사, 이 회사에 이런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 공인 인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파크 골프채는 공인 인증을 받으면 이런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 일본에서 만든 파크 골프채. 일본에서 만든 파크 골프채는 이 딱따구리가 있지요. 공은 딱딱딱딱 친다 해요. 딱딱딱이 보고 있는데 이거 보면 IPGA 해놨습니다. 이거는 IPGA 공인 인증품입니다. IPGA는 국제 파크 골프 협회, 국제 파크 골프 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 채를 산다든지 공을 살 적에는 반드시 대한 파크 골프 협회 공인 인증 로고가 있든지 IPGA 로고가 있든지 이 붙은 채를 공을 사야 됩니다. 이게 붙지 않는 채 중국성을 만들어서 싸우기를 판다든지 이 로고가 없으면은 물론 연습하고 뭐 친선 게임이야 뭐 누가 나무라도 없겠지만 먼저 대회 나가면은 이런 채는 못 가지도 않다. 이 로고가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뗀 채를 사야 됩니다. 파크 골프 채, 이거 지금 우리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파크 골프채 어떤 거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쉬는 시간 되면 막 물어보거든요. 파크 골프채 어떤 거 사면 좋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사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좋은데 저 사람은 저게 또 자기 몸에 또 맞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파크 골프채는 국산이 사실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 일본을 채를 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일본 파구 제가 쭉 가지고 사용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국산 파구 제가 받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 지금 역사가 오래되었고 우리는 이제 역사가 오래 안 되니까 파구 그거 제가 만든 회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막 한 20이 된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파구 골프채 만든 회사가. 이게 그 기술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제가 쳐보니까 국산 파구 골프채도 일본산 파크 골프채 못지않다. 성능이 더 능가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본산 파크 골프채 홈마원이 이런 거 보면 싼 게 한 60~70만 원, 비싼 게 뭐 250만 원까지 있는데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파크 골프 치시는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 지금 한 것을 보면은 정말 믿거든요. 그 미국 나라에 지금 파크 골프치면 우리 돈을 보태는 것도 지금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크 골프치 어떤 거 사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산 파크 골프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일본산 못지않게 국산도 더 좋다. 국산 파크 골프채 좀 이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파크 골프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따라서 잘 안 보이는데 대한 파크 골프 협회 로고 있지요. IPGA 작가구리 로고 있지요. 공도 있는 게 이제 공인 인증품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든지 이 비공인 인증품이고요. JGGA
인증품 해가 있습니다. 파크 골프 공사로 가가지고 이걸 많이 사 오시더라고요. 이게 그 파크 골프 용품 파는 사장도 이걸 모르는 분이 계세요. JGG 인증품 이게 뭔지. 이게 자펜 브라운드 골프 해패 인증입니다. 이게 브라운드 골프 공이거든요. 브라운드 골프 공하고 파크 골프 공하고 무게도 같고 크기도 같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브라운드 골프 공은 브라운드는 최대 길이가 50m고 파크 골프는 최대 길이가 150m입니다. 그래서 장타를 칠 수 있도록 이 재질을 그렇게 만들어놨고 이거는 우리가 퍼팅하는 프로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공입니다. 근데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이 공이나 뭐 이 아무 공을 가지고 쳐보면은 어떤 게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 치신 분. 이게 가격은 이것보다도 이게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쌉니다. 굉장히 싼게 있는 공을 사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연습할때 철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기술력이 조금 자기 몸에 향상이 되면은 이 공은 치락해도 안 칩니다. 못 칩니다. 처음에 치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그리고 공식적인 대회 가서 대회 나가면은 용품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공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로고 있는 공, 이걸 사셔야 됩니다. 자, 공도 이제 직경이 6cm, 무게가 80에서 95g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지금 시중에 노는 파크 공 무게가 대부분 90g에서 95g 사이입니다. 80에서 80g 이라는데, 90g 밑으로는 거의 안 만듭니다. 사람들 손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자, T입니다. 예, 이제 T사다 지금 공을 올려놓은 T인데, 고무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도 2.3cm 예약되어 있습니다. 골프는 이 T를 자기가 개인 소지로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파크 골프는 T인 그라운드에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T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T를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골프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볼마크입니다. 볼마크. 이제 내일 실습을 할 겁니다만 내 공 앞에 다른 사람 공이 있다. 그러면 그 공 때문에 제가 치면 공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공을 갖다가 이 마크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이 표지물을 그 놓고 공을 짓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볼마크. 볼마크는 내일 지금 오실 적에는 반드시 볼마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볼마크는 보통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있는데 보통 이 모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볼마크가 없으신 분은 동전도 가능합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그 외에는 다른 건 안 됩니다. 근데 볼마크를 가져오시든지 동전을 가져오시든지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자, 볼 볼게. 여기 음료수도 넣고 물도 넣고 예비공도 넣고 예비공도 뛰어다니고 예비공도 가지고 다니게 되는 이유가 예, 공을 치다 보면은 풀스피드 가면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를 하다 공을 잃어버리면은 그 공 찾는다고 계속 있으면은 뒤쪽이 못 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엄청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공을 찾는 시간은 3분을 딱 됩니다. 3분. 3분 넘으면 공 못 찾아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칠 공이 없다. 그러면 그 대회 같은 거 실패입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공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올 복에 파우치라고 다니는데요. 예비공도 넣어 다니고 이 안에 드래폰도 넣어 다니고 자기 필요한 거 넣어 다니면 됩니다. 이거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이거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안 차고 옷이도 되고 차고 옷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복장. 그럼 이제 복장을 또 이제 어떻게 해가 와야 되느냐. 그냥 주름 입고 장수 입고 오장 옷은 없지 않습니까? 목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자. 이 모자는 머리 보호와 햇빛 차단을 위해서 모자를 쓰는데요. 오늘 모자 안 쓰고 오신 분은 반드시 내일은 모자 쓰고 오셔야 됩니다. 모자는 필수품입니다. 모자 안 쓰시면은 구장에 입장을 안 시줍니다. 모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모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 때문에 올 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공이 이 모자 창 때문에 눈에 그 공이 안 맞아가지고 그 위험 몸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분이 있고. 그래서 모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여름에는 이제 그 얼굴이 햇빛 너무 강해서
전체로 속도로 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제 일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규칙에는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너무 헤비지 가도 못해. 저도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은 또 더 타면 안 되니까, 우리 클럽의 회원이 한 60명 되는데요. 골프장 1만 내면 대충 합니다. 아무것도 아는데. 이제 원래 하고 해시가로 식당에 들어가면은 참은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 둘러쓰고 있는 것만 보고 있다가 이 부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렇습니다. 신발은 이제 운동화, 뭐 골프화 이런 신발이 뭐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등산화라든지 구두, 슬리퍼, 샌들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부츠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신발은 신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 장갑, 이거는 이제 장갑을 안 끼면 그립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양손 다 보통 낍니다. 이건 필수품은 아닙니다. 안 끼도 됩니다. 근데 끼지 말게 해도 나중에 장갑을 다 끼게 됩니다. 안 끼면 땀이 나서 미끄러지거든요. 아, 운동복, 골프와 유사한 운동복이고, 남자는 이제 폴로 스타일 이렇게 했는데, 남자는 하의는 반바지는 안 됩니다. 여자는 상관없습니다. 올여름에도 한 달 동안 너무 더워서 한 달간 반바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반바지는 안 됩니다. 여자는 뭐 미니스 같다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짧은 거는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긴 거는 규제를 합니다. 긴 거. 롱드레스라든지 원피스라든지 긴 거는 규제하는데 짧은 것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클럽 여자분들이 그래요. 파크 골프 제일 치는 재미 중에서 한 가지가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아, 60대 넘으면 길거리 대학님에서 그 짧은 치마 입고 잘 못 다니지 않습니까? 치마는 짧은 치마를 입고 몸매는 자랑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이 파크 골프장이다. 그래서 짧은 치마 입는 게 가장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안전사고 예방,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인데 10분만 참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이 안전사고 때문에 합니다.